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미꾸입니다. 제가 아침이라서 지금 목이 좀 잠겨있는데 씻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나 오늘 마사지 안 했지. 마사지를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특급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령대에 따라 윤곽의 관심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에는 그냥 막연하게 아 여기 얼굴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30대에 들어서니까 볼살 패임? 피부 탄력? 이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40대 갑자기 흠터 오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뭐지? 가까이 되면 처짐이 탄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무겁게 이렇게 처진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러면 뭐 얼굴 작아지고 싶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땡겨서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고 국소 부위에 이렇게 하는 리프팅 수술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땡길 거면은 확실하게 그냥 다 땡겨서 여기를 다 잘라내요. 아예 이렇게 땡겨서 붙이는 거는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만 땡겨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땡기지 않은 나머지 근육이랑 살들이랑 분리현상? 우리 옷 꾸밀 때 이렇게 빤빤하게 해서 전체 다 이렇게 착 꾸미지 않으면 여기 약간 울잖아요. 그러니까 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좀 무섭고, 그래서 제가 수술이나 시술은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마사지 같은 거를 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해본 것 중에 아 이건 진짜 효과 대박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마사지가 있어서 그거를 매일 집에서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얼굴이 진짜 많이 작아지고 뭔가 근육이 원래 있던 제자리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광대 실종, 턱 실종 되는 그것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를. 저는 얼굴이 비대칭이 있고요. 만져보면 두께가 다른 게 느껴질 정도로 이쪽이 얼굴에 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턱을 만져봐도 근육의 크기가 여기는 좀 요만하고 이쪽은 훨씬 요만큼 커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좀 얼굴형이 망가졌었어. 그리고 광대는 여기가 살이 없고 여기가 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딱 만져도 신기한 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두껍죠? 턱은 이쪽 중심, 광대는 이쪽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기 전에 얼굴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본 다음에 비대칭이 있는 곳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토너를 묻힌 화장솜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아이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마사지를 하고 나면 얼굴을 한 번 더 닦아낸다라는 생각에 대부분 아이크림 많이 생략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마사지 하다 보면은 얼굴을 리프팅한다고 올리거든요. 근육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이 부분이 주름이 잘 생기기 쉬운 부분인데 마사지 끝나고 나면 주름이 생겨요. 특히 눈가는 되게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꼭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크림 아끼지 마시고 그냥 듬뿍듬뿍 발라주시면 돼요. 아이크림 같은 거 아끼지 마세요. 차라리 군것질 하지 마! 근데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스킨케어 초반에도 바르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한 번 더 바르거든요? 저는 그냥 이중으로 뭔가 탄탄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이거 유세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에 보이는 주름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한 번 더. 저자극 표면러래요. 그래서 되게 얇은 눈가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면은 양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은근히 되게 오래 사용해요. 입구가 되게 좁아가지고 국소 부위에 바르기 좋고 좀 이렇게 유분감이 있고 쫀쫀한 제품이 보습감이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이 제품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꾸준히 사게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흡수시켜줘. 마사지할 때 사용하는 제품은 저는 피부가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바르면 바로바로 피부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흡수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슬리핑 마스크 팩인데 되게 이런 겔형?
이렇게 생겨 있어서 얹혀서 하기는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하게 되면 얘를 발로 마사지 한 다음에 살짝 닦아내고 한 번 더 덧바른 다음에 그냥 잘 때도 있고 귀찮으면 이렇게 발라서 이걸로 합니다. 이왕이면 마사지 할 때 쓰는 거는 제형이 좀 촉촉한? 미끌미끌 손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극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마사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되는 건데 더 하셔도 되고 더 빨리 그냥 끝내셔도 돼요. 매일매일 얼굴에 근육을 풀어준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뒤에 요 근육이랑 요 근육이 얼굴 광대랑 턱이랑 이 근육을 땡기는 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뭉치지 않게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고 여기 등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근육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깨를 굽잖아. 이렇게 벌어지면 광대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개 근육도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면은 날개뼈 부분이랑 승모근까지 같이 풀리거든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이걸로 여기를 또 풀어줄 거예요. 승모는 어깨 풀어준다고 손으로 하다 보면 이쪽 마사지 하다 보면 이쪽이 또 뭉치고 이쪽 마사지 하다 보면 여기가 또 뭉치고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눌러줘. 근육이 뭔가 이렇게 뚜둑뚜둑뚜둑 하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시원해. 위치만 딱딱딱 해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로 여기 날개뼈 여기 부분을 자꾸 긁듯이 누르면서 이렇게 앞으로 힘들이지 않게 시원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데 걸어놓고 누르는 거죠. 고마워. 진짜 시원해. 이렇게만 해도 가뿐해지면서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이 정도는 워밍업으로 풀어준 다음에 마사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얼굴을 마사지를 하는데 지금부터 그냥 켜놓고 따라하면 돼요. 할 때 꾹꾹 누르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이마부터 눌러줍니다. 끌어서 올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마 여기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주 꾹꾹꾹꾹 뭔가 앞에 올려주잖아요. 나이 들면서 눈꺼풀 처지잖아요. 그게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 눈썹이 올라가. 그리고 관자놀이도 그러니까 옆으로 이 두피까지 보내는 거죠. 이렇게 쭉 눌러준 다음에 여기 이마 두상 이 부분은 여기로 이렇게 꾹꾹꾹꾹 지압해줘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코 살짝 지압해주면서 여기 코 옆 광대 뼈랑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얘를 분리하듯이 눌러주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코도 어떻게 보이고 입체적으로 유광이 표현이 되니까 더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눌러서 약간 여러분 진심으로 누르듯이 하면 돼요. 진짜 저도 마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도 힘있게 딱 이렇게 누를 때 아 찌릿찌릿 찌릿찌릿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여기가 되게 뭉쳤어요. 옆으로 보면은 턱이 좀 땅땅하게 커 보이는 느낌?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엄지로 꼭 눌러요. 올려줘. 하고 쭉쭉 올려. 뭐든 그냥 위쪽으로 해서 당겨서 여기 관자놀이 두피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올려줘요. 어? 여러분 캡처하지 마세요. 못생김 주의. 살이 이쪽이 더 많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더 처졌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근육이 또 있거든요. 이 입꼬리를 잡고 있는 근육을 옆으로 당겨서 뒤로 미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하면은 소리 들리나? 뚜둑뚜둑뚜둑 소리 들리거든요. 들려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묵직하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10번 정도는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있죠? 묵직한 여기로 뼈 속에 있는 근육을 내가 발굴해가지고 눌러서 마사지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앞볼 여기도 한 번 더 풀어주는 거예요. 두둑. 여기 광대에도 뭉쳐있는 근육이 있어서 옆광대 이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 여기 턱 여기도 여기는 근육 소리가 좀 덜 날 때까지 해주면 돼. 손을 올리면서 누르기 누르면서 근육이 잡힌다 그러면 또 세정없이 마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거 작업을 해주면 돼요. 림프선 따라서 가볍게 해주면 마사지는 끝입니다. 한번 비교해볼까? 거울로 보면 얼굴 라인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딱 보면 왼쪽 오른쪽 비대칭이나 사이즈도 약간 달라졌죠. 마사지 같은 거 하고 나면 자극되잖아요. 얼굴도 지금 열나는데 31도 밸런싱 마스크. 멋있어. 이게 진짜 진정도 잘 되고 피부 열감 내리는데 최고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거 팩 한 10분 정도 붙이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엄청 고맙다고 댓글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